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4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전망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뱃세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파라조화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전망하면서 LCC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오리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이제 산타랠리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지금 증시가 대세 상승기인지 대세 하락기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동산이 오르고 있나요? 아니죠. 금리가 낮아지고 있나요? 아니죠. 금리는 또 내년에도 또 올라갑니다. 우리는 할 일이 더 많다라고 파월 의장이 말을 했고요. 자, 자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주식도 부동산처럼 추세 하락 중입니다. 지금이 대세 상승장인지 대세 하락장인지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 지난달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반등일 뿐이다. 베어 마켓 랠리다 말씀드렸는데 장기 월봉의 추세를 보면 증시는 하락 중에 반등이 나온 것이고요. 이 전조점을 깨는 엘리어트 파동 하락 시파는 매우 무서운 파동입니다. 가장 보기 어려운 강한 하락 파동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저는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주에는 양도세 회피 매물까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그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서 버블을 만든 것이고 그 버블이 지금 깨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자, 지금은 20년 만에 하락의 기회인데요. 투자자분들이 IMF나 리만 사태를 겪어본 분들이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을 겪어본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하락은 상승보다 더 큰 수익을 주고요. 닷컴 버블 시 아마존이 얼마나 빠졌습니까? 99% 하락했습니다. 지금 버블을 만든 미국의 가장 주요 종목이 뭡니까? 테슬라입니다. 반토막 났죠, 이틀 만에. 하지만 저는 바닥이 아니다. 지금 아마존이 과거 99% 빠졌던 것과 그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요. 지금 방송에서도 3주 전부터 말씀드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뭐 3,000원에 좀 추천을 드렸는데 1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그런 것들의 하락에 대한 베팅이 유효하지 주식시장에서 현금 비중을 들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관망하시고 또 반등 시에 저처럼 좀 인버스에 대한 투자도 하시는 것이 좋다. 시대가 좋습니다. 꼭 주식으로만 수익 내지 마시고요. 한번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ETF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자, 일단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외에는 큰 호재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큰 이벤트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량은 좀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떤 기관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던 게 바로 이제 대주주 과세 관련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 배우자나 어떤 가족 지분을 합산하는 시행령 폐지할 수 있다라는 점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가 매수세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배당까지 노리겠죠. 배당까지 노린 매수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오늘 장만 봤을 때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금 시장이 어떤 통화정책이 가장 큰 어떤 증시의 방향성을 잡고 있긴 하지만 이제 퍼센테이지가 이 경기 침체 우려 이 부분도 많이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좀 약간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뭐 선진국 증시도 그렇고 뭐 휴장도 많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모멘텀 많이 없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가 매수세 이 부분이 약간 좀 우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 출발이 상승 출발하고 그 흐름을 오늘 장중 내내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지만 그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실적 장세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해서 좀 우상향 추세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지금 제 뭐 배당주 투자도 그렇지만은 이 경기 방어적 관점에서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늘 차분하게 어떤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일단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저의 관심주는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입니다. 자, 지난주, 지난주 3주 동안 계속 이거만 말씀드리는데 증시가 크게 내릴 것 같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자, 급락은 언제 나오냐면요. 투자자들이 하락을 막 외칠 때는 오히려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대세 상승이다라고 외치면서 하락할 것 같지 않은 시점에서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일목 사장님께서 만든 차트입니다. 거기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두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역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전. 매도를 해라라고 이제라도 매도를 하라라는 신호가 나왔다. 지금부터는 이제 구름대 음운대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뭐 지난달 지지난달은요. 11월 달에 매수를 좀 하라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호전 신호가 나온 이후에 그때는 이제 주식을 사면 수익이 났죠. 저도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익이 발생은 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매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을 볼 확률이 그 두 달 전보다 한 4배, 5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 매매, 추격 매매 조심하시고요. 특히 2차전지, 반도체 다 매도 신호 발생됐습니다. 자, 저는 관심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10% 수익 중인데요. 홀딩 중이고요. 차트를 보면은 오늘도 상승 목표, 인버스의 상승 목표가 한 1% 이상 위로 올려져 있고 확장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추후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에서 나올 수 있다. 증시가 하락하면 올라가는 것은 결국 이거죠. 그래서 비중 확대를 뭐 오늘 정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자, 지금 시대가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을 사서 꼭 수익을 보기도 했지만요. 저의 노란톡이죠. 주식 카톡방 오픈 채팅방에서는 테슬라 숏, 테슬라 하락 배팅인 TSLQ를 계속적으로 추천드린 이후 62%의 수익이 어제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도 이제 10% 정도 발생이 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테슬라처럼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뭐 자세한 설명은 저의 오픈 채팅방, 주식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증시가 왜 하락할 수밖에 없나, 20년 만에 큰 대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같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지난주부터 계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성욱 사장님. 저는 이제 오스타 임플란트 좀 말씀드려 하겠는데요. 요새 뭐 어떤 그 주주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으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그걸 떠나서 이제 오스타 임플란트 참 내후 회원이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참 많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 본업의 가치만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오스타 임플란트 지금도 매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스타 임플란트 뭐 중국 시장에서 시장점유 1위인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가 역시 이제 중국시장 점유율 1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대리상이 아닌 공격적인 직접 판매 영업 중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영향은 더욱더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진짜 매출 비중이 국내가 32%, 중국이 3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아직까지 1조 원이 좀 안 되는 시장인데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0에서 30%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산업 대비해서 임플란트 시장은 계속 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VBP 정책이죠. 뭐 이제 중국 정부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이 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어떤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어떤 마진 부분이 훼손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저가 대량 구매가 나와주겠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그 오스틴 임플란트의 브랜드를 본다고 한다면 너무 가격이 크게 다운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스틴 임플란트 여러 가지 리스크라기보다는 이 변동성을 제외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